이번 시간에는 정답과 오답 사이를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선택지 선택할 때, 그죠? 답이 두 개다, 라는 경우죠. 이 답을 써야 될지, 저 답을 써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같이 어떻게 정답을 고르고, 어느 게 오답되는지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매력적인 오답이다. 그죠? 답 아니죠? 그죠? 답 아닌 거,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풀었는데, 답이 하나 나왔다. 그런 문제가 아닌데, 두 개 나왔다. 그런 경우에, 그죠? 어느 게 답인지, 그죠?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답을 한번 봅시다. 그죠?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죠? 정답이 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에요? 그죠? 예, 제일 첫 번째 무슨 말이죠? 예, 지문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지문 속에서 언급된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 특히 제목이 답이 되는 경우에 비유적인 형식으로 비유적인 말로, 그죠? 직접적으로 말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그 뭐가 되죠? 은유라든지, 그죠? 직유 같은 그런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죠? 수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를 자주 한다. 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이 아닌 경우죠. 자, 제일 첫 번째 가는 건 이거죠. 부분은 정답이 아니다. 그죠? A, B 두 개를 말했는데, 그죠? A와 B가 유사한 개념이지만, A만 언급했다면, 그죠? A, B 두 개를 나열해놓고, 그죠? 예를 들어, A, B 두 개 썼어요. 근데 A와 B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A만을 말하면,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본문에서 언급 안 된 거 있죠?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절대 답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죠? 특히, 요걸 주에는, 자기, 이렇게 될 거다. 당연히 이러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이 상식이 잘하는 자기 생각, 그죠? 선지식, 그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그죠? 선지식이나, 그죠? 다른 말로 배경지식이라든 이런 배경지식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그죠? 이것 때문에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참 하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지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 읽어라,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정리하는 거죠. A는 B이다, 라고 놓으면, 이 문장에서, 그죠? 적어도 뭐 해야 된다, 이 문장에서 소재는 파악이 됩니다. 아, 지금 A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지금 B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좀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몇 개니까, 그죠? 총, 그죠? 16개에 관해서 제가 공식을 넣었습니다. 이 공식이 나오는 이 문장들은 다 무슨 문장들이에요? 이 문장들은, 그죠? 이 문장들은, 그죠? 주제문이 되는 공식입니다. 그죠? 특히 영화 같은 문장들, 그 제가 말했던 이런 문장들이 주제문이 된다고, 그죠? 수능 칼에서 했잖아요. 주제, 제목, 요지, 공식 특강, 그죠? 1, 2, 3일에서, 그죠? 제가 강의를 해놨죠, 그죠? 거기에서 설명해놨으니까, 그죠? 그걸 보시고, 또 이거 뽑아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아, 여기서, 그래, 또 3번이구나, 4번이구나, 5번이구나, 요렇게 하면서 문제를, 그죠? 네, 푸시면 좋을 거예요. 네, 지금도 제가 문제 풀면서 요거 가지고 와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죠? 제목을 골라라. 2016 기상청 문제네요. 이번 시간에 제가 할 문제가 한 10문 정도 될 건데, 그죠? 한 10 몇 문제,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 기상청, 2008년, 2009년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 문제를 가져왔냐면요. 그 문제가 좋아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요. 제가 2017년 문제를 풀었죠. 또 2016 문제를 풀 거거든. 이렇게 쭉 풀어가서 2010년까지는 제가 문제를 푼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안 풀 문제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안 풀 문제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 문제들을 계속 쭉 풀어나가면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치? 보시죠. 자, 지올로지는 이다. 나누어진다. 그죠? 많은 분야로, 그죠? 공연구에 많은 분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전문화되어 있다. 특정한 영역에. 지올로지가 뭡니까? 집중하면서 자세히, 그죠? 영역에, 그들은 영역을 집중하는 것은 허락한다. 지질학자가 얻도록, 그죠? 세부적인 지식. 쭉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하냐 보세요.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이거 나왔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얘네들은 스터디 연구하려고, 그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또 볼까요? 또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얘네들 나왔죠. 얘네들도 뭐예요? 연구하죠. 얘네들도 뭐예요? 연구하죠. 뭐나 말하면 뭡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쭉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는 거다? 그죠? 나열, 열거 맞죠?
그럼 나열 열거 앞에는 뭐가 된다? 그죠? 주제가 된다. 그죠? 나열 열거 앞에는 그죠? 나열. 그죠? 자, 공식 3번입니다.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예시, 나열, 동일한 구조의 반복. 동일한 구조 반복이잖아요. 뭐뭐뭐 스토리, 뭐뭐뭐 스토리, 뭐뭐뭐 스토리. 맞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요 뒤에 거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못 찾는가? 주제, 제목, 요리 찾는 거. 결국은 뭐가 된다? 답은. 뭐.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눠 같은 거예요. 이 지올로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많은 분야가 있다. 그럼 지올로지에 많은 분야가 있고 그 많은 분야가 있다는 말을 찾으면 답이겠네요. 그죠? 지올로지 나와야 되고 지올로지 나와야 되고 지올로지 나와야 되고 지올로지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야가 있다. 많은 종류가 있다. 답은 뭐다? 2번. 끝.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게 뭐다? 대표적으로 이 글의 구조는 뭐다? 열거 나열의 구조구나. 그죠? 주제문을 주고 열거 나열. 어, 정말 좋은 문제다. 그죠? 네, 지금 뭡니까? 우리 한, 이 좋다는 말이 문제가 좋다는 것보다는 뭡니까? 답을 고르기 쉬운 문제다.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요런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2016 기상청 문제였는데요. 제가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요. 자, 보세요. 2008년 지방지 문제인데, 역시 주제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주제목 요지. 자, 시작한다. 압축사를 뭐와 함께 나르는 덩어리의 오토밀과, 그 다음에 엎질러진 주스와, 그리고 토스트. 그죠? 항상 착륙해 있다. 그죠? 젤리 사이드 쪽으로. 그 다음 하루는, 그죠? 작은 아이와의 하루는 뭐 간다? 잘한다. 뭐로? 악몽으로. 미친 활동의. 그죠? 침체되어 있는 깨악깨악한 소리와 울음소리와 그리고 하이에나 스타일의 웃음소리가 등 맞아요. 아침 어쩝니까? 애가 있습니까? 맞다. 아침은 엉망으로 시작했다. 그죠? 또 봅시다. 바로 그 행동은, 노는 행동은 또 바꾼다. 그죠? 그 집을 뭐로 바꾼다? 재앙의 영역으로. 맞아요. 담요와 시트는, 그죠? 던져졌다. 테이블이나 의자에. 뭐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동굴을. 미니어처 자동차들과 트럭들은, 그죠? 돌진한다. 끊임없이 위아래로 복도를. 그리고 고양이는, 그죠? 되었다. 우레가 친 호랑이가 되었다. 뭡니까? 애들이 엉망으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그거는 뭡니까? 지금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저녁을 먹은 후에, 그죠? 보다 많은 엎질러진 우유, 먹지 않은 야채와, 그죠? 맛있는 음식들은 고양이 먹여질 것을, 그죠? 그 테이블 아래. 그리고 그 다음 마침내 시간이다. 말 시간이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그러나 그들이 잠자리에 축복스럽게 잠들기 전에 그 아이들은 여전히 만다. 시간을 가진다. 넘어뜨린다. 한 잔 한 번 더 침대 옆에 있는 물을 점프한다. 침대로 말 때까지 그 스프링이 위협 쪽으로 부서지기 전에 어, 침대 굴리니까 침대 스프링 부서질 것처럼 탄다. 그죠? 계속 뭡니까? 그죠? 이게 아침이다. 그죠? 이게 밤인데, 그죠? 뭡니까? 계속 애들이 완전히 미친 듯이 노니까 정말 힘들다. 그 뭡니까?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 하루네, 그죠? 근데 다 읽었지만 뭐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주제문을 주고 나열을 했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그죠? 이런 주제문이 존재하지 않고 나열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야? 그지? 이 앞에나, 그죠? 이 앞에나 아니면 요 뒤에 뭐 한다? 요약하는 문장이 있겠죠. 뭐 하겠습니까? 아이와 하루를 보내기는 힘들다. 애, 작은 아이들이 있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 같은 말이 있었겠죠. 그죠? 그죠? 그런 게 없어진 형태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방금 풀었던 기상청의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그죠? 형식은 이를 잘라버렸던 문제네요. 그죠? 어.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답을 고르는데요. 1번. 미친 하루의 삶, 부모의 뭐와 작은 아이와 맞네요. 그죠? 어, 힘든 삶이다. 그죠? 그 다음, 어려움, 선택하기, 무엇을 먹을지, 매번 식사에, 식사만 말한 게 아니죠. 부분이잖아요. 그죠? 식사는 부분이니까 얘는 뭐가다? 답이 아니다. 그죠? 어떻게 답을 고르신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중요성, 아이 교육의 중요성. 그죠? 뭘 교육하는 거예요? 좋은 식사 예절,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식사밖에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식사를 엉망으로 하는데, 이는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말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결국 뭡니까? 부분인 이야기죠. 여러 가지 침대에서 사는 난장판, 그죠? 다른 그 복도에서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집 있는 고양이를, 그죠? 호랑이처럼 가둬 놓고, 호랑이처럼 가둬 놓고, 호랑이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필요성, 초창기 치료, 뭐에 대한 너무 활동이 심한 아이들을 치료할 필요성, 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그죠? 아예 언급이 안 된 거죠. 언급 안 된 거니까 틀렸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일종의 이 문제는 뭐 한다?
일치는 아니지만 일치처럼 풀어야 되는 문제 사실은. 주제문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주제문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들, 그죠? 마치 일치처럼 풀어야 되죠. 부분은 전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그죠? 그 다음 11번 지방직, 19년도 지방직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뭡니까? At one time, at one moment, 한 번의 순간, 어떤 한 번의 순간에 나왔네, 그죠? 어느 한 번의 순간에, 그죠? 뭐는? 단어, 디플로마시, 그죠? 외교라는 단어는 이용되어진다. 뭐라고? 동의어로서 뭐에 대한 외국 정책을, 그죠? 언제? 우리가 말할 때, 영국 외교를, 그죠? 극동에서 뭐에 대다 부족하다, 그죠? 뭐, 열광적인 것이 부족했다. 또 다른 순간에, 보세요. 그 다음 또 뭐다? 보다? 모르겠다. 치고 넘기더라도. 네 번째 의미로서. 다 뭐 하는 거죠? 나열된 거죠? 그럼 결국 뭐 한다? 이거는, 아, 나열인데, 이 나열에서 공통적으로 말한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말한 거는 거죠. 외교라는 단어죠, 그죠? 맞아요. 그럼 외교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외교의 중요성? 외교의, 그죠? 가지? 이게 뭡니까? 브랜치가 가지, 대리점, 그죠? 세부, 분야, 그죠? 그 다음, 외교의 방법, 다른 해석, 단어, 외교, 단어, 외교란 단어, 외교란 단어의 다양한 다른 해석, 다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뭔가, 아니고셔도, 그죠? 딱 모르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뭐다? 이 앞에나 이 뒤에, 그죠? 이 뒤에. 뭐겠습니까?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빼고, 그죠? 뭡니까? 예신, 나열만을 준 문제가 되겠죠. 똑같은 문제를 지금 세 문제를 제가 푼 거라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나열된 거구나. 그죠? 나열 앞에 뭐다? 주제목이 오는데, 주제목을 뭐인 거다? 생략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뭐가 된다? 그죠?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외교란 단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20번 문제인데, 그죠? 2008년 국가직 문제인데, 그죠? 2008년 국가직 문제인데, 그죠?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또, 텀, 용어다, 그죠? 홈, 스쿨링이라는 용어는, 홈, 튜션이라는 것은, 그것이 불리듯이 영국에서 의미한다, 그죠? 교육하는 거, 아이를 어디에? 가정에서, 혹은 장소에서, 뭐 위에, 그죠? 주류대가 되어야 되는, 그죠? 무대, 뭐와 같은 공공이나 사적인 학교가 아닌 곳에서 가르치는 거, 그죠? 자기 집이나, 그죠? 다른 공간에서, 정규적인 교육기관인 다른 곳에서 애들을 교육하는 걸 말한다. 홈스쿨링이나 홈튜션이라고 한다, 그죠? 있다, 많은 이유가 왜 부모들이 선택하는 홈스쿨링, 뭐에 대해 뭘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몇몇 부모들은, 그죠? 뭡니까? 다른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은, 뭡니까? 나이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되겠어요? 아, 여기 뭐 나왔다? 이 앞에 놓은 거죠. 이거죠. 많은 이거죠. 그럼 이게 답이라는 거죠. 뭐랄까?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죠? 설명했겠죠. 자, 이거 봅시다. 그냥 뭐 진짜 보면 알아요, 그죠? 몇몇 부모들은, 그죠? 불만족한다. 어디에? 지대, 교육의 지대, 공공학교에서. 다른 부모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아이들이 많은 것을,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을, 동료 압박에, 혹은 사회 압박에, 뭐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들은 말한다. 그죠? 그들은 부모죠? 그죠? 그것은 방해한다. 아이들의 공부를. 이러한 부모들은 두려워한다. 이런 종류의 압박을 뭐 한다고? 이끌 것이라고. 그죠? 부정적인 행동. 뭐와 같은?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마약하는 거. 맞아요. 답은 뭐다? 답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한 이유니까. 그죠? 뭐가 된다? 홈스쿨링을 선택한 이유, 그죠? 홈스쿨링에 대한 이유. 다음 뭐가 된다? 4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1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학교의 압력의 종류는 여기서 말한 거지. 여기서 말한 게 아니죠. 한쪽에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 찬성과 반대 안 나왔죠? 지금 뭐만 나왔습니까? 홈스쿨링을, 그죠? 선택한 것에, 자, 그러니까 이유가 되니까 찬성이잖아요. 그죠? 반대가 안 나왔고요. 역효과, 홈스쿨링 하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은 안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 뭐가 된다? 언급 안 된 거는 2, 3번.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되죠? 딱 부분적 이야기니까. 다음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겠죠? 그죠? 다 뭡니까? 아까 제가 보셨던 그 공식, 나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 다음 거 주제 타는 건데, 그죠?
법원직 2018년 문제네요. 그죠? 2018년 법원직 문제. 자, 봅시다. 단기 스트레스는, 그죠? 정진시킨다. 당신의 생산성을. 그리고 면역을. 그러면 이 단기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다? 플러스네요. 그죠? 뭐가 되가? 생산성을 정진시키고 면역을 좋게 만드니까 뭐가 된다? 그죠? 당연히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죠? 반대 이야기겠죠?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너는 뭐 한다? 안다. 너 자신이 노력하는, 막 싸우고 힘들어하는 거네. 그죠? 아주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여준다. 약간의, 그죠? 신호 같은 걸 보인다. 언제? 그들이 겪을 때.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뭐보다? 건강할 때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 사람들은 뭐다? 신호를 보여준다네. 그죠? 이런 증상, 신호 같은 것을 보여주네. 그죠? 첫째. 그죠? 또 뭐라 하세요? 후보리고도 뭐라 하세요? 첫째 나왔죠? 둘째. 그럼 뭐다? 이건 마이올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뭐가 된다? 사람들은 보여준다? 이거죠? 그죠? 스트레스. 그죠? 장기적인 스트레스겠죠? 그죠? 건강, 오래 그 스트레스가 지속된 거니까. 그죠? 그럼 뭐다?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 장기 스트레스. 마다? 마이너스다. 그죠?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죠? 일단 이걸로 가면 되겠죠? 자, 봅시다. 2점. 단기 스트레스. 이거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죠. 그죠? 왜 사람들은 분산되어지나? 위험성. 그죠? 패시미즘, 염세주의 위험성. 신호, 과도한 스트레스, 장기 스트레스, 과도한 맞죠? 다음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보세요. 2번하고 3번은 왜 답이 아니냐? 왜 그렇게 하필이면 또 2번, 3번을 이 사람은 선택지로 만들었을까요? 그죠? 이거는요,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제가 안 읽어도요, 아마 이런 분산되어진다, 뭐죠? 염세주의, 이런 말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부분적으로 꺼집어낸 거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꺼집어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그죠? 꺼집어낸 거네요. 그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꺼집어내서 만다? 답을, 답은 없습니다. 뭐다?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죠? 답은 뭐가 된다? 4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문제를, 그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또 선택지를 왜 골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아주 간단한 건데요.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시험지 보고 생각 안 하게 하려고 지금 이 강좌를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제 목표가 뭐냐면요. 좀 간단하더라네. 이렇게 하고 지금 좀 뒤로 가면 되겠네. 여러분들이 와 이거 답 아니에요? 이것도 답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올 건데 그 왜 답이 아닌가를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17번 봅시다. 이유는 항상 가진다. 이유는 항상 가진다. 결과를. 그리고 결과는 가진다. 이유를. 그죠? 종종 그러나. 그죠? 역점 넘겨놓으면 뒤에 주제가 나온다. 그죠? 그러나 뭐다? 참면에서 원인과 결과를 행동을 우리는 뭐한다? 결론에 점프한다. 그죠? 뭐한다? 성급하게. 그죠?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죠? 점프한다. 만약.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시 이런 말 기억나신가요? 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말이 나오면 얘 뒤에 뭐가 되고 예시가 되고 그죠? 이거 앞에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많은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뭐냐면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이것 가지고 답을 너무 잘 고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주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뭐 한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요? 이게 생략되면은 그죠? 생략됐다는 표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시가 되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그죠? 첫 번째 뭐냐? if절이죠. 만약 뭐뭐라면. 두 번째 뭐냐? when절이죠. 뭐뭐뭐 할 때. 그죠? 그다음 구체적인 그죠?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말, 사건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 뭐다? 이게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아, 예시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럼 앞에가 주제구나 생각되겠죠. 만약 좀 이런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다? 이런 큰 사람인데, 그죠? 말하러 가지 않는다? 축구하러 가지 않는다? 그죠? 그럼 뭐 한다? 이거 예를 든 거네,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럼 뭐 한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다. 그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성급하게 결론이 뭐 이런 좋다 나쁘다 나와야 되겠죠. 쉽게 온 곳은 쉽게 가버린다. 그런 이야기 아니죠. 그죠? 우울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죠? 처지지 말고 용기가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의 재능이 있다. 만들지 마라. 성급한 결정. 성급한 결정. 떼내지 마라. 답보다 성급한 결정을 받아 4번이 되겠죠. 어떻게 푸신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뭐라고? 예시라고 바로 읽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문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제목이다. 그죠? 또 봅시다. 비록 나는, 그죠? 말할 수 있다. 덴마크 말을, 그죠? 5만 동안에 내가 덴마크에 있을 때, 그죠? 악센트는, 그죠? 그 억양이나 악센트 같은 거죠? 는 어려웠다. 뭐 하기에? 마스터 하기에. 그죠? 내가 주문할 때 차를, 토스트를, 레스토랑에서, 그죠? 그건 뭐 하는 거? 여기 역시 뭐가 된다? 예시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뭐다? 나한테 뭐가? 덴마크 말은 어렵다죠, 그죠? 덴마크, 너는 어렵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죠? 어느 장벽, 괜찮네, 그죠? 고객 대접하기. 어떻게 덴마크 말을 가르치냐? 방법. 토스트 주문한 방법. 이야기 뭐 나오고 있어? 알고 봐도. 고객이 왔고 토스트 주문하는 이야기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다? 어느 장벽에, 그죠?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걸 말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 웬 절로 왔습니까? 이게 예시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뭐 한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서 뭐 한다? 여러분에게, 그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덴마크를 말을 내가 지금 배우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15번 문제, 그죠? 서울시 문제네, 그죠? 봅시다. 18번 문제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 미국에 갔다? 그리고 생각한다? 대리하라, 그죠? 미국 사람들은 가진다? 그들의 운동과 그들의 자유시간 활동 너무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여긴다. 그죠? 그렇게 중요한 필요가 있나는 거죠. 그죠? 미국 사람들은 종종 스케줄 짠다. 그들의 레크레이션을 마친 것처럼, 그것들이, 그 레크레이션 시간이 스케줄되어진 비즈니스 약속인 것처럼, 스케줄을 그대로 짠다. 그죠? 그들은 간다. 조깅하러 매일. 똑같은 시간에. 테니스 친다.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수영한다. 매일 목요일. 외국인들은 종종 생각한다. 그죠? 이런 종류의 레크레이션은 들린다고, 그죠? 모처럼 보다, 일처럼 들린다고, 휴식이라기보다는, 그죠? 이거 뭐였습니까, 지금? 외국인에게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에게. 누가? 미국인, 그죠? 뭐? 여가 활동. 이 이야기밖에, 이 이야기 아니다라는 거죠, 말은. 외국인들에게, 그러나, 그죠? 그들의 여가 활동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며 즐거운 것이다. 혹은 적어도, 그죠? 같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부를 한다.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그죠? 그런데 뭐한다? 미국인에게, 그죠? 맞아요. 이 여가활동이 뭐다? 외국인에게 뭐다? 비즈니스 같아, 그죠? 비즈니스. 좀 안 좋다는 느낌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뭐다? 얘는 좋다. 어디에? 건강, 여가에, 그죠? 자, 가봅시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이거는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죠?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저희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건강과, 이거 아니죠. 건강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뭡니까? 이 여가 활동, 미국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관점과 미국인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어디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이 종류가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여가활동을 미국이, 답이 2번이 되려면요. 이런 여가활동에 미국에서 인기 있고, 이런 건 제 인기가 없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미국인의 접근, 그죠? 여가활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접근, 미국인들의 접근, 뭐다? 여가활동에 대한, 그죠? 정의, 레크레이션의 정의. 답 뭡니까?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답은 3번, 꼭좀 내가 3번은 찍을 수 있겠는데, 외국인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요. 2번이 이렇게 인기 있는 여가활동에 활동이 되면, 이게 뭐 된다? 종류가 나와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입니다. 5번이 돼가지고, 자, 보세요. 5번이 아니고, 외국인의 관점과 미국인의 관점의 차이, 뭐에 대한 미국인 여가활동의 활동에 대한 차이가 되는 5번이 답이 되잖아요. 5번 답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에서 선택지 5번이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거다. 그죠? 미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관점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치시다 문자. 제가 선택지 6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번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미국인의 접근 방식이죠. 외활동에 대해서. 그럼 뭐가 나오시면 되겠어. 그죠? 외국인. 그죠? 외국인의 뭐 의견, 관점. 그죠? 뭐에 대한 미국인 여가 활동에 대한 외국인 활동. 이렇게 선택지가 6번, 만약 5번 넘으면 5번 맞다고 했어요. 그죠? 5번은 정답을 했어요. 마치 3점처럼. 하지만 6번이 나왔으면 5번이 없고, 6번이 나왔으면 3번으로 갈 것이냐, 5번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데,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쩌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이 될지, 3번이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나, 라고 말한, 요 뒷부분에 나오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5번이 있으면 5번으로 가면 되는데, 5번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대립관점이 나왔을 때, 그러나 뒤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뒷부분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서 가시면 답이 됩니다. 어떻게 선택?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 그죠? 제가 이런 걸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인간, 그죠? 이 네 가지 말 외우시겠죠? 그 다음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막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라든지, 그죠? 과거라든지, 다른, 딴 곳 있죠? 딴 곳, 그죠? 미래, 그죠?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우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서 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은 중심이 뭡니까? 미국인을 중심으로 가려한다.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맞추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A와 B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 그죠? 여기에 그러나가 나왔다면 A와 B의 차이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되는데 이런 선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A에 관한 이야기, B에 관한 이야기와 선지가 나눠진 경우에는요, 무조건 어디 가야 된다? B로 가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을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몇 분만 생각을 자꾸 하시면, 억지로 안 외워도 이러면 자연스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 감정. 그죠? 무슨 감정이에요? 그죠?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몇몇, 그죠? 지렛, 그 사이에 있는 감정들은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된다. 우리 마음은, 그죠? 우리는 종종 빠진다. 그죠?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목격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순한 현실을. 왜냐하면, 그죠? 정신적인 이미지, 그 객관적인 그 사물과 그리고 제 일들의 정신적인 이미지는, 우리 둘러싸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가, 그죠? 이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뭘 하지 못한다? 목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와 함께? 이미지와 함께. 단어와 문장, 그죠? 묘사하는 그것들. 뭐,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써버린대, 우리 정신적인 것을. 무엇을? 많은 우리의 과도하게 짐이 부담되어진 그러한 주의력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필요 있지만, 그죠?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현실. 그 단순한 현실이 뭐예요? 그죠? 요런 감정들이죠. 그죠? 이 감정들이, 그죠? 우리, 뭐에, 마음의 기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한다? 목격하지 못한다는데, 그죠? 그러나,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거기에, 그죠? 이, 그들은 뭐 한다? 존재하고 있다. 감정, 그죠? 수많은 감정과 연관되어진 상태가, 그죠? 있다, 그죠? 우리가 뭐 한다? 비록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그 감정들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죠? 지속적인 음악의 선. 우리 마음을, 그죠? 멈추지 않는 흐밍, 그죠? 가장 보편적인 멜로디, 단지 사라진다, 언제? 우리가, 그죠?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흐밍은, 그죠? 바꾼다, 모든 노래로, 그죠? 언제? 우리가 차지되어질 때, 기쁨에, 혹은 그 느낌, 매큐럼, 그 느낌을 매큐럼으로, 그죠? 언제?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죠?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뭐 한다? 감정에 쌓여 있다, 그죠? 감정이 우리를 뭐 한다? 그죠? 항상 지배한다. 감정은 우리와 함께 간다. 우리가 비록 뭐 한다? 다른 것에 신경 써서 그것을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그죠? 그것은, 감정은, 그죠? 우리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정은 연관되어져 있다. 뭐와? 음악하고. 그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 감정이 여기 우리가 보다 보세요. 감정이 표현할 때 항상 음악으로 감정이 표현되어 있죠.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감정은 구성되어 있다. 고통과 기쁨. 이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몇몇 지이죠.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정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마음 속에. 그죠? 맞는 말이죠. 감정은 우리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하지 못할지라도,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감정은 연관되어 있다. 정신 이미지. 그 사건과, 그죠? 물체에 관한 정신 이미지로 연관되어져 있다. 맞아요. 그죠? 연관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둘러싸고 있고,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씨, 답이 뭐냐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얘도 맞죠? 우리 행하는 전체 생활을 다 뭐다? 노래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경우에 보세요. 이 경우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고민해서 하고 답은 뭐다? 답은 자연스럽게. 그죠? 아,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더 포괄적인 것을 골라야 된다고 해서 이걸 고르는데, 자, 이 답이 1번하고 4번이 아닌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자, 1번 답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그죠? 전체적으로 감정, 여기서 뭘 말합니까? 감정은 사건과 행사 같은 거로 연관되어 있다가 나왔고, 이쪽은 뭡니까? 음악과 나왔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결국은 부분이 되는 거다. 그죠? 뜻이 뭐다? 이쪽은 이게 또 부분이 되는 거니까, 부분은 뭐가 안 된다? 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역적 연결, 답이 나오겠잖아요. 역적 연결에 대해서 말하는 바로 이 내용이 핵심적인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문장이잖아요. 그죠?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그죠? 언제나 참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한번 가보면 뭐가 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죠? 서울시 문제가 이렇게 한 번씩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 이게 주제문이라는 거, 그죠? 이거 제가 이렇게 공식을 정리해서 쪽이죠. 이게 주제문이야. 그래서 답은 이거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이것이 왜 주제문이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주제문이라는 이 주제문 공식을 꼭, 그죠? 16개를 기억하셔가지고, 그죠? 주제문을 선택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뽑아가지고요. 문제 풀 때마다, 그죠? 가지고 다니면서 푸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침팬지능의 수행은, 그죠? 인 것 같아. 꽤 원시적인 것 같아. 언제? 그죠? 비교했을 때, 그거하고, 인간 아이와, 그 뭐냐? 침팬지 나왔고, 인간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가 뭐 나왔습니까? 침팬지. 하나가 뭐다? 인간 아이. 걸린다. 암컷 침팬지 이름이 S네, 그죠? 몇 년의 세월이 시도하고 실패하는데, 시행착오 하는데, 뭐 하기 전에 그 침팬지가, 그죠? 마스터 하는데, 그죠? 영구한 숫자를, 그죠? 결국 그 침팬지는 여전히 만든다. 빈번한 잘못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을. 다른 모든 다른 동물들이, 그죠? 훈련받은 동물들이 그 수호에 의해 가는 일에 훈련한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처럼 역시 뭐다? 침팬지 자꾸 틀린다 말이네, 그죠? 대조적으로, 그죠? 대조적으로. 한 어린 아이, 그죠? 한 어린 아이는, 그죠? 살릴 수 있다, 그죠? 그의 손가락, 아들 손가락 살리잖아요. 1, 2, 3, 4, 이렇게, 그죠?